뭐 하러 왔는지 왜 안 물어요? 나 만나러 온 것 같진 않으니까. 그럼 내가 누구 만나러 왔다고 생각해요? 관심 없으니까 나한테 일일이 말하지 마. 미도제약 대표 내가 보냈어요. 팩스도 보냈어요. 진호 선배한테. 당신이 한 추악한 짓들 선배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미도제약 특허 치매소송 대응 전략 기억하죠? 이젠 당신이 작성한 그 끔찍한 문서 말이에요. 헛수고했네 또. 이미 알고 있어 그 사람. 알고 있더라고. 헛수고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신일상 씨한테 넘겼거든요. 뭐? 이번엔 내가 당신 입안의 가시가 돼볼게요. 그 비싼 구두 속을 돌아다니는 보잘것없는 돌멩이가 돼볼게요. 다 놨어요 나. 선배도 놓고 나도 놓고 텅. 지킬 게 없으니까 가볍고 좋네요. 당신 말대로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내 잘못이 큰지 당신 잘못이 큰지 그 끝을 보자는 거예요. 도혜강 씨, 잘못한 만큼 벌 받아요 우리. 똑똑. 퇴근했다고 들었는데 다시 나온 겁니까? 응. 손님 온다고 해서. 손님은? 갔어 방금. 아버지 나한테 뭘 숨기고 계신 겁니까 매형? 진실은 장인어른만 아시겠지. 친구를 죽였는지 친구가 죽는 걸 지켜봤는지 진실은 장인어른만 전하. 다만 내가 아는 확실한 진실이 있지. 장인어른이 친구가 개발한 쌍화산을 뺏었다는 거야. 친구가 죽은 다음 날 바로. 정말로 장인어른이 도해강 부사장 아버지를 아무도 모르게 산에서 죽이고 도변 아버지가 빚땀으로 개발한 쌍화산을 훔쳐서 천년제약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우리 회사가 시작됐다고. 찢어지게 아프지만 그렇게 봐야겠지 천함. 일상이 되어버린 죄악, 고의로 악을 선택하여 짓는 죄가 가장 무거운. 누구야 너? 나와. 나오라고. 얼마든지 상대해 줄 테니까 나와. 나오라고. 뭐야 연락도 없이. 술 친구가 필요해서. 그래? 고래 술고래 여기 있으니까 앉아. 나 오늘 뭐 했는지 좀 물어보지? 너 오늘 뭐 했는데? 임진강역에 바람 쐬러 갔어. 어? 너도 답답할 때 한번 가봐. 눈도 트이고 머리도 트이고. 안 그래도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잘 됐네. 내일 꼭 가볼게. 약주만 드시 말고 좀 드세요. 그거 드시면 판실레이트산 모노디펜 특허권 돌려드리죠.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드린 보고에 맛있게 드심 천년제약에 뺏긴 신 대표님 약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빙빙 애들러 가지 말고 본론만 얘기하셔. 나랑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당신? 무슨 판인지 알아야 판을 업든 판돈을 걸든 할 거 아니요. 도해강과 최만호 회장을 감옥에다 좀 넣어주시죠. 누가 내 약점을 틀어주고 도해강을 파멸시켜달라는데 생각해보니까 미도제약 신 대표님이랑 손을 잡은
최문원 회장까지 이번 기회에 걷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도해강은 사냥개에 불과해요. 미도제약을 잡은 건 도해강이지만 개걸 좁게 먹어치운 건 최만호 회장이에요. 최만호 회장이 관여했던 증거부터 증인부터 찾으세요. 돈 처먹은 미도제약 연구원들이랑 특허법은 기술 심리관들 중에 누구라도 증인을 만들어봐요. 자살한 투성연구원 쪽도 들어보시고 그 연구원들 전부 10수년씩 한 가족처럼 데리고 있던 인간들 아닙니까? 먹은 돈도 바닥났을 테고 양심이 있으면 양심 선언할 기회를 줘보죠. 총알은 얼마든지 쏴드릴 테니까. 도예감과 채만을 감옥에 쳐넣어라. 전 천년제약을 갖고 신 대표님 당신 약을 찾고 또 누군간 도예감에게 복수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간 도예감과 최만호 회장 때문에 자폭을 하고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어 적을 벤다 손자방법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 대표님 덕분에 전 손도 안 대고 굽불게 생겼습니다. 발도 편하고 눈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마음 무지 불편한 것 같은데 뭘. 나는 지금 무지하게 편하거든요. 너 지금 무지 안 편하거든요. 네가 벌칙을 안 해서 그래. 어디서 눈치려고 후딱해라. 어서. 벌칙이 뭔데? 추운데 또 이러고 나가? 뭐 노래로 감형해 줄게.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커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들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 눈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 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들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오지마
어서 들어가 도해강. 영원 속에 있네. 오진아, 누가 왔는데? 네가 왔거든? 여기는 우리 집이거든. 우리 집. 덮여가고 하얀 눈 하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진실은 장인어른만 아시겠지. 친구를 죽였는지, 친구가 죽는 걸 지켜봤는지. 다만 내가 아는 확실한 진실이 있지. 장인어른이 친구가 개발한 쌍화산을 뺏었다는 거야. 친구가 죽은 다음 날 바로.
다른 타이어들은 별 문제가 없어서 왼쪽 앞바퀴만 교체했습니다. 아, 고객님 차 키요. 고마워요.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내 차 끼우지 마. 인사 좀 하죠. 어떻게 상사를 보고도 번번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나도 그렇고 앞으로 공과사는 좀 더 확실히 구분하는 게 좋겠어요.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외국 나가서 살까? 뭐라고요? 멀리, 최대한 먼 나라로 가서 우리 둘이만. 갈라파고스. 그래, 거기 가서 살면 되겠다. 섬에서 지내다가 요트 하나 사서 가끔씩 바다로 나가 먹고 자고. 돌고래랑 바다 거북이가 우리 눈앞을 지나다닐 거야. 갈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응?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매일매일 행복하게, 매 순간 행복하게. 가자 해강아. 출근부터 하고 올라가서 일하고 퇴근하고 얘기해. 무슨 일인지. 어? 올라가. 날 사랑하고 사랑해도 맘처럼 잘 되지 않는 나의 사랑. 날 미워하고 미워해도 나에게 그대의 사랑만이 필요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걔한테 일지랑 메모 받아서 너한테 줄 거야. 그 사람이 남긴 메모만 있으면 이 소송에서 너 이길 수도 있단 말이야. 메모랑 일지 나한테 있어. 어? 일지는 카피본이고 메모는 원본이고. 아니 그게 어떻게. 그니까 그게 어떻게 나한테 있겠어. 그 메모에겐 절대로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거야. 아무도 몰라야 돼. 알았어. 옹긴 지금 도해강 변호사랑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거야. 널 위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난 못하니까 네가 와서 응원해줘. 안 열고 뭐해요? 추워 죽겠는데? 우주 씨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겁니까? 박사님이 나는 안 보고 계속 책만 보니까 기분이 막 화가 나요. 나하고 책 사러 서점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끝내 헤어질 생각이 없다? 네. 근데 어디에 칼국수 좀 드시고 가실래요? 너 애 엄마야. 우리끼리만 먹을게요, 그럼. 미혼모라고 너. 주제를 알아, 네 주제를. 그것만 있어? 네 딸은 난치병 환자라고. 평생 치료해도 못 고치는 난치병 환자. 어떻게 그런 애를 데리고 우리 도련님이랑.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살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형님. 형님? 예쁘게 살게요, 형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형님. 도련님. 반죽 다시 하십시오. 네? 우리 셋이 칼국수 먹게 반죽 다시 하라고요! 뭐합니까? 우리 먹을 칼국수면 새로 만들기 전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뭐라고요? 여기 밀가루, 비닐장갑. 뭐야? 아니 저 사람이 왜 내 부엌에서 저러고 있어? 시동생이 무섭기는 무섭나 봐요. 김학수 전략본부장, 지난 3년간 80억 8천만 원을 리베이트 대금으로 제일병원에 지급했는데 그중 40억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뭐야?
알고 있던 눈치네. 혹시 같이 드신 거예요? 아, 작작 좀 하시지 좀. 리베이트 비리를 내사 중이라는 검찰 쪽 정보가 있어요. 김학수 전략본부장, 어서 꼬리 자르게 하세요. 괜히 같이 엮여서 험하게 날아가지 마시고. 그럼 재판이 있어서. 사람 시켜서 거기 있는 목격자랑 소방 구조대원 좀 빨리 찾아봐줘. 죽은 이 사람이 누군데? 해강이 아버지. 어? 해강 씨 아버지? 응? 뭐야? 지금 받은 거야? 그래, 받았어. 밥 먹었냐? 어? 걔 먹었냐? 점심 먹었냐고. 아니, 아직. 자랑이다. 야, 돈이 2, 30억씩 있으면 뭐하냐? 2시간 넘도록 밥도 못 먹고 골골대면서 사는데. 먹어라 좀. 너 엄마 속 탄다. 어? 왜 아무것도 안 물어? 안 그래도 지금 물을 거야. 대신 솔직하게 대답해야 된다, 너. 응. 외롭냐? 뭐? 많이 외롭냐고. 응. 힘내. 어? 힘내라고. 응. 쟤는 미워해도 사람은 안 미워하기로 했다. 특히 3분 언니 너만. 왜? 너는 나니까. 뭐? 우리 쌍둥이니까. 언니니까. 집에서 응원할 테니까 재판 잘해라, 언니 너. 그럼 끊는다. 끊지 마. 끊지 마, 용기야. 왜? 그냥 좀 더 얘기하자. 그럼 부를까? 네 얘기해봐. 아, 나 아빠 봤어. 뭐? 사진으로. 언니 시아버지가 같이 찍은 사진 보여줬어. 아빠가 자의를 잘랐대. 뭐? 끊어진 게 아니고? 둘이 같이 죽게 생겨서 아빠가 먼저 잘랐대나 봐. 우리 아빠 참 대단하지. 우리 독고지훈 씨 완전 상남자야. 우리 아빠 이름이 독고지훈이야? 야, 너는 여태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 나 처음 듣는 건데 왜 꼭 들어본 이름 같지? 아빠니까 그렇겠지. 기보다는 마음이 먼저 아빠한테 반응했나 보지. 아니야. 들은 적이 있어. 분명히. 백석 변호사 사무실에 뭔가 있으니까 재판하는 동안 찾아와. 네. 피고소인의 회사에서 생산 판매해온 위험치료제 푸둑신은 현재 시장 점유율 45%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고에 붙인 문경태 씨는 류마티스 질환으로 관절염을 앓았고 합병증인 심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둘째 형인 문길준 씨도 현재 관절염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입니다. 이 류마티스 질환은 체내에서 다량으로 분비되는 염증 매개 물질이 뼈 대사에 영향을 주고 통증으로 인한 활동 장애와 활동량 감소는 골밀도 저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게다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류마티스 질환 발생 원인의 60%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문태준 씨의 다발성 골절의 원인은 푸독신이 아니라 가족력에서 찾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고 이성적 사고입니다. 재판장님. 이걸 넘겼단 말이지. 50억을 삼키고 이걸 빼돌렸단 말이지. 날 사냥 죽이란 말이지. 살살 하자 좀.
하여간 그놈의 승부근성은. 1차 재판 준비 잘해. 2차 땐 김선영 씨 얘기 나올 거니까 판세 역전할 수 있어. 어차피 내 승부천 2차였어. 마음 쓰지 마. 배고파서 가. 가자, 밥이나 먹으러. 먼저 갈게. 배고프다니까 뭘 좀 먹이고 나서 괴롭혀요.